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듯이. 이케아 미트볼. 자, 아빠 망연. 오늘은 이케아의 대표 메뉴, 가구 아닙니다. 애들이 환장하는 스웨디시 미트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들기도 간단하고요. 오리지널 레시피 최대한 참조해가지고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이케아 미트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다짐육입니다. 소고기 500g에 돼지고기 300g입니다. 이렇게 섞어서 쓰시면 또 맛있거든요. 양파는 귀찮아서 푸드 프로세서에 살짝 갈았어요. 반개 분량이고 마늘도 한 3개 넣었습니다. 요거는 올스파이스 4분의 1 티스푼, 넘맥이나 계피가루로 대체하시면 되고요. 없으시면 패스하셔도 됩니다. 빵가루는 딱 4큰술만. 스웨덴 오리지널 레시피를 보면 빵가루 대신 메쉬 포테이토를 넣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 큰술만 넣겠습니다. 계란도 하나 톡 깨서 넣고요. 밑간도 헤이죠? 소금은 좀 많이, 2분의 1 티스푼 정도 넣고요. 후추는 살짝. 이제 손으로 열심히 버무려 주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살짝 질다가 어느 정도 반죽하시면 수분감은 금방 줄어듭니다. 자, 리안아, 리안이가 아빠 좀 도와줘야 돼. 미트볼을 만들 건데 얘를 이렇게 살짝 떼. 장갑 안 껴도 돼? 안 껴도 돼. 어차피 손에 다 묶거든. 리안이 한입 크기 있지. 요 정도 사이즈. 그래갖고 얘를 손바닥에 몇 번 쳐 이렇게. 응? 그러면 요 사이에 공기가 빠지거든? 똘똘똘똘 이렇게 말아. 동그랗게 되지. 자, 해봐. 아, 느낌이 이상한데? 자, 이쪽 손에다가 탁탁 내려쳐, 한번. 아, 아빠 그러면 내려쳐줄 테니까 미안이가 똘똘 말아. 자, 이거 똘똘똘 말아봐. 힘을 살짝만 주고 살 이렇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듯이. 그러면 여기 살짝 올리면 돼요. 근데 이게 자꾸 이렇게 녹아내려. 이게 쭉 주저앉으면 안 되거든? 그래서 비나이다, 비나이다를 조금 많이 해야 돼요. 아빠가 됐다 할 때까지. 어, 딱 좋아, 딱 좋아. 봐봐, 만져봐봐. 이거 좀 딱딱하고 얘는 물렁물렁하지? 얘는 더 문질러. 혹시 얘가 다 쓰는 건 아니지? 다 써야지. 리안이도 먹고 아빠도 먹고 해야 되니까. 엄마도 먹고. 엄마 미트볼도 좋아하거든. 나도 미트볼 좋아해. 그래? 너 근데 이케아 가면 파스타도 잘 먹잖아. 난 완두콩 제일 좋아해. 완두콩? 준비했습니다. 이케아에도 완두콩 올라가잖아. 플레이 굴리듯이 하면 돼. 그렇지. 근데 동그랗게 해야 된다. 봐봐. 완전 공이지? 완전 공이지? 오케이. 자, 형님들 절대 형수님께 도와달라 그러지 마시고요. 무조건 아이들 시키세요. 금방 합니다. 자, 덕분에 미트볼은 수월하게 잘 말았고요. 손에서 여러 번 굴려주시면 시간이 지나도 쉽게 주저앉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자, 이제 팬을 꺼내주세요. 파이어! 불은 중불입니다. 올리브오일은 넉넉하게. 팬이 열 좀 받았으면 이제 미트볼을 올려주세요. 너무 센 불에 하면 달라붙으니까 중불 마시고요. 적당히 올리고 나서는 팬을 이렇게 돌려주시면 구르면서 구워집니다. 안 되네? 괜찮습니다. 이럴 때 젓가락으로 조금씩 뒤집어주세요. 어우, 뒤집어 장난이 아닌데? 냄새도 장난이 아닌데? 조금 익었으니까 팬을 돌려가면서 익혀주세요. 어차피 끝까지는 다 안 익으니까 겉면만 골고루 익혀주시면 됩니다. 자, 빠짐없이 잘 구워졌죠? 그럼 거름망 위에 잠시 올려두겠습니다. 지금 이대로 먹어도 되지만 속은 안 익었다는 거. 이제 소스를 만들 겁니다. 원래는 기존 팬에 눌러붙은 액기스를 뽑아내야 되는데 너무 타버렸어요. 그러니까 형님들은 기존 팬으로 하시면 됩니다. 일단 버터 3큰술 60g 넣고요. 버터가 다 녹았으면 밀가루 3큰술 넣어주세요. 버터에 잘 풀어주시고 뭉근하게 볶아주시면 루가 됩니다. 이제 여기다 비프 스톡을 써야 되는데 치킨 스톡으로 대체할게요. 물 400ml에 치킨 스톡 하나 풀었고요. 여러 번 나눠서 부어주시면 됩니다. 다 넣지는 마시고 300ml만 쓸게요. 간도 해이죠? 굴소스 한 큰술 넣어서 간 하시고요. 생크림은 120ml 넣어줍니다. 한번 섞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디종 머스타드 1티스푼 넣어주세요. 없으시면 홀그레인 머스타드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잘 섞어만 주시면 소스는 끝입니다. 이제 여기다가 초벌로 구웠던 앙증맞은 미트볼을 넣어주시고요. 소스에 골고루 섞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약불에서 최소 10분 이상 뭉근하게 졸여서 속까지 익혀주시면 진짜 끝이에요. 버터에 생크림까지 더한 부드러운 메쉬드 포테이토에 소스에 졸인 미트볼 올리시고요. 삶은 완두콩에 페코리노 로마노 치즈, 이탈리안 파슬리까지 더해주시고요. 링곤베리나 블루베리 잼까지 얹으면 이케아보다 더 맛있는 스웨디시 미트볼 완성입니다.
자, 이제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리안이부터 일단 이거 하나 찍어가지고 먹어봐. 오케이. 접시 하나 받치고요. 먹어보겠습니다. 네. 어때요? 조금만 더 먹고. 이거 먹으니까 스웨덴 가고 싶다. 스웨덴? 스웨덴은 아빠도 안 가봤다, 야. 이게 소스가 뭐야? 소스가 루라고 하거든. 서양 요리 소스 만드는 거. 원래 비프 스톡이 들어가야 되는데 치킨 스톡하고 생크림 그렇게 해가지고 한 거야. 여기 소스 한번 찍어가지고 먹어봐. 역시 소고기랑 돼지고기랑 섞여야지 제맛이야. 그렇지, 그지. 무슨 약간 햄버거 느낌도 나고요, 그죠? 만드는데 시간 너무 오래 걸려. 이한이 오늘 애 많이 썼잖아, 그지? 아빠, 만유이. 자, 맛이 어떻습니까? 너무 맛있어. 이케아가 나요, 이게 나요? 둘 다? 둘 다? 명확한 선택인데? 자, 그럼 아빠도 한번 맛을 볼게요. 소스하고 이탈리안 파슬리, 그 다음에 치즈까지 좀 올렸고요. 메시 포테토하고 만두콩까지 해서. 자, 메시 포테토가 너무 부드러워. 아, 실한 거 봐. 양파를 좀 더 넣어도 될 뻔했다. 소스 좀 묻혀갔고요. 와, 미트볼이 맛있는 수제 햄버거집 패티 같아. 메시 포테이터도 엄청 부드럽지? 여기도 생크림을 조금 넣었거든? 응. 굿. 어, 탱탱한 거 봐. 육즙이 살아있어요. 이케아 가셔가지고 스웨디시 미트볼 드셔도 되고, 미트볼이 사실 뭐 동그랑땡이랑 비슷한 요리이기 때문에 집에서도 손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메시 포테이터도 직접 감자 삶아가지고 버터하고 소금 넣고 이렇게 으깨가지고 만드셔도 되고요. 안 그러면 요즘 냉동 제품도 많이 나오니까 냉동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 미트볼은 한번 할 때 많이 만드셔가지고 냉동실에 좀 쟁여놓고 그때그때 두고두고 드시면 정말 좋을 거예요. 그리고 루를 활용한 소스도 어울리지만 토마토 소스나 그런 걸로 해도 너무 좋으니까 파스타와 같이 곁들여 드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주말 요리로 손색이 없네요. 리안님 어떻습니까? 정말 맛있고 메시 포테이토는 정말 부드럽고요. 다 부드러워요. 근데 꼭 스웨덴 가서 이거 먹고 싶어. 그거 먹으려고 스웨덴을 간다? 그거 먹고 많이 싸워가지고 한국으로 온다. 아빠, 만유이. 엄마. 맛을 보실. 메시 포테이토가 맛있나 봐. 메시 포테이토 약간 따뜻한 아이스크림 같지 않아? 아이스크림이 녹았어. 아니, 녹은 아이스크림하고는 또 다르지. 녹기 전 아이스크림. 소스하고 같이 먹어봐. 맛있지? 맛있다. 고기가 이렇게 씹히는 느낌이 너무 좋고 이런 크림에다가 버무리면 느끼할 줄 알았는데 너무 잘 어우러져서 이거는 어른들 술안주? 아이들 영양간식? 너무 좋은데? 아빠, 만유이. 자, 그럼 케아 있는 스웨디시 미트볼 오늘은 여기까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제발. 제발.